우리가 나이가 들면 항상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곱게 늙어가고 싶다는 생각이죠. 우연히 곱게 늙으신 분을 뵙기라도 한다면 자신도 모르게 아 나도 저렇게 늙어야 할 텐데 하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이치가 그러하듯이 곱게 늙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투자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신체적으로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품이 있고 고상하게 그리고 곱게 늙어가는 일입니다. 이렇게 나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곱게 늙어가는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첫 번째, 마음을 비우기. 마음을 비우는 일을 소극적으로 살라는 말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정반대입니다. 지혜롭고 평안한 인생을 살기 위한 아주 적극적인 행동이고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늘상 불안해하는 것도 헛된 욕심을 부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버리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선뜻 버리지 못하는 것은 내면의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이 어려운지, 욕심을 부여잡고 있는 것이 어려운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노욕이 과해지면 폐가 망신하는 수가 있습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두 번째, 배우는데 진심으로 대하기. 행백리자 반어구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초심 잃지 않고 간다는 말입니다. 나이 60, 70에 벌써 인생 다 끝난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난 거 많고 신기한 거 정말 많습니다. 언제나 공부하고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백발에 안경 쓰고 책 보는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도 없습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세 번째, 묵은 것들을 정리하기. 집착반, 애착반으로 오래된 물건들이 집 안에 가득합니다.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옷들, 그 기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들이 옷장에, 수납장에, 방 안에 또 창고에 가득합니다. 물건을 하나 사와도 두면 언젠가 쓰게 된다면서 포장 박스 하나 버리지 않습니다. 집안은 그렇게 묵은 짐과 새 짐으로 채워집니다.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묵은 짐들 정리해야 합니다. 묵은 짐 나갈 때 묵은 마음도 함께 정리되기 마련입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네 번째, 몸치장하기. 늙었으니 누가 봐주겠냐며 옷을 꾀죄죄하게 입고 다니는 분들이 계십니다. 늙으면 건강이 최고라면서도 운동도 하지 않습니다. 구부정한 자세가 굳어져 가고 있는데도 바로잡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몸치장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만 또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자존감을 높이는 일입니다. 늙어서 추레하고 구질구질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대접을 기대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도 기대하게 됩니다. 곱게 늙어 대접받고 사는 비결 다섯 번째, 잔소리를 멈추기. 아, 아니만 못한 것이 잔소리입니다. 잔소리란 옳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면 잔소리가 됩니다. 상대방의 애정을 잔소리로 표시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괜히 아까운 시간 낭비, 돈 낭비하지 말고 내 얘기 듣고 바른 길로 효율적으로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 한마디 붙이는 것인데, 그렇게 애정이 남다르고 도와주고 싶다면 잔소리만 하지 말고 뭉칫돈을 내어주면 됩니다. 뭉칫돈을 내어주면 싫어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사정이 되지 않는다면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합니다. 좋은 소리 딱 한 번으로 끝내기, 그게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짧게 짧게 칭찬하고 덕담해주면 됩니다. 잔소리 대신 말입니다. 다 자기 위해서 해주는 말인데 그걸 잔소리라고 그런다고 서운해하신다면 우리 젊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잔소리는 안 하니만 못합니다. 대접은커녕 사람들이 멀리 피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 무임승차하려 하지 않기. 나이 들어 대접받는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좋고 편안한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것을 받아먹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대접은커녕 미움받기 딱 좋습니다. 돈이든 일이든 제 몫을 다하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짜 바라는 마음을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거지근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어디 가도 거지를 반기는 곳이 없듯이 공짜 바라는 그 거지 근성을 지닌 사람들을 대접하는 일은 없습니다. 무임승차 좋아하시는 분들의 특성 중에는 뒷말은 또 무지하게 많다는 거죠. 뒷짐지고 있다가 뭐 하나라도 안 된 게 있으면 말이 정말 많죠. 돈과 인심을 먼저 써야 환영받고 존경받습니다. 어른으로 대접받으며 산다는 것은 그저 나이 든다고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무조건 찍어 눌러서 될 일도 아닙니다. 대접받고 싶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곱게 늘어가다 보면 어른으로서의 대접은 저절로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하루하루 곱게 늙어가기 위해서는 탐욕을 버리고 늘 새로운 것을 익히고 묵은 짐들을 정리하고 몸치장에 신경 쓰고 잔소리하지 말고 무임승차하려 들지 말고 제 몫을 다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항상 곱게 늙어가는 인생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